예, 반갑습니다. 저기 오늘은 지난번에 방탄소년단에서 한번 보는데 우리 진짜 젊은 친구들이 국익을 선양하는데 우리 박수부터 한번 칩시다. 우리 방탄소년단. 그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를 일으키고 있고 차 영국의 비틀즈의 번가는 그 이상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 방탄소년단인데 제가 이제 이거 방시혁 대표장이라 그러면은 일곱 명의 사주라든지 구성을 알아놓고 야, 이 친구가 이런 친구들이 가정의 어떤 문제, 본인의 어떤 뭐 예를 들어 아 젊은 친구니까 연애 문제라든가 물론 이제 아이돌 참 관리를 잘 하고 있겠지만은 근데 건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또 집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정국이가 돈을 벌어 가지고 정국이는 나중에 보면 77대충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77대충 나오는데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통 77대충이나 44대충이 나와요. 사가 뭔가 하면은 그 교제, 무역 어떤 그런 거니까 그러고 실은 돈, 의사들도 77대충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기업하는 사람들 돈 7대충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정국이가 77대충이 나와요. 이제 정국이를 찾아보니까 그 대우가 원래 고향인데 그 자기가 부모님을 위해서 대구에 그 국밥집을 뭐 내줬다 내줘가지고 성황리에다가 이제 뭐 그만하고 뭐 서울로 올랐다 이런저런 있는데 아마 돈에 대해서 아마 어릴 때부터 어떤 아주 그 집요하게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이제 제가 방식 대표장에서 딱 보니까 이세 사람이 이제 구성으로 봤을 때곧 어떤 좀 험한 일 힘든 일이 닥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일단 일곱 명다 하기가 뭐 그래 세 명만 일단 한번 봅시다. 진을 봤을 때 진이 이제 본명성 월명 일명성이 나오거든요. 그럼 진을 딱 보면은 자 진이 그 월명성이 신이에요. 이 신. 그러면 방진이 3, 4, 5, 6, 7, 8, 9, 1 이래가죠. 본명성이 8이니까 자 8이 이러면 우리가 이제 공군 경사를 알게 공군 공군 경사 첫째 두 번째 이제 8을 넣어 보면은 8 임신 8 9 1 2 3 4 5 6, 7. 그러면 이제 대충은 맞은편에 있는 같은 글자. 5 대충이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아베라든지 시진핑이라든가 우리 다 해봤는데 크게 힘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5 대충이 많아요. 5 대충, 6, 6 대충.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손자를 낳았다, 아니면은 내 자식이 있다면 자식의 구성을 봤을 때, 적어도 5대충이라든가 6대충 이런 게 있어야, 아, 너 정치해라. 국회의원 나가라. 이제 그런 것 갖다가 이제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진이가 아주 5대충 아주 강하다는 걸알수 있겠죠? 고집도 셀 수도 있고, 독립성도 강하고. 이제 그런 걸알 수가 있는데 나이를 한번 넣어보면요 지금 진이 28인데 임신이니까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 여기죠 신이니까 여기서 한살 다섯 여섯 에서 열 열하나 열다섯 열여섯 스물 스물하나 스물다섯 스물여섯 서른 31, 35. 예, 여기까지 해놔놓고요. 우리 안팔 아직 안 했네. 안팔 한번 봅시다. 자, 5, 5 대충. 여기가 안검살이죠? 안검살. 또, 여기가 안검살. 그 다음에 파는 신하고 충되는 거. 인신충이니까 여기가 파가 되겠죠? 인신충. 사해. 해는? 여기가 사회충이니까 여기가 파가 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진이가 28이잖아요. 지금 오왕에, 오왕살에다가 이 안파가 걸려있죠. 그러니까 지금 진이를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는 변동변역궁이고 고직궁이고 인원 직업에 해당되고 직업의 변동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안파 걸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대표 가지고 물론 이제 조직이라는 게 일곱이니까 또 다른 유능한 사람을 끼야 되지만 호흡이라는 게 계속 몇 년간 마취한 거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진다는 게 바로 우리 이걸 봐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지금 아직까지 나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만약에 한 50이나 40, 50 넘어갔다 그러면은 쭉 살아온 과정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요 정도로 보고 또 우리 있죠. 지민 한번 지민. 자, 지민은 25인데 을에 병술 정축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자 월명성이 3인데 병술이에요. 다음 병술. 그러면은 4, 5, 6, 7, 8, 9, 1, 2. 자 본명성이 5니까 이거는 태궁경사죠. 첫째, 항상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래. 태궁경사. 태궁경사는 어때요? 태궁경사는 놀기 좋아한다, 유흥 오락을 즐긴다, 아직 젊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물론 도박도 나쁜 뜻으로 하면 도박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또 의사, 병 이런 것도 관련할 수도 있고, 그래 보면 또 연애. 자, 그 다음에, 본명성을 보면은 5을에 6, 7, 8, 9, 1, 2, 3, 4. 야, 이 5가 색깔이 여기가 안금살. 그 다음에 4의 충격이가 파살. 그 다음에 술, 진술청이죠. 인묘진. 여기가 파살. 물론 이제 삼합은 안 해놨는데 이제 삼합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삼합 해묘미죠, 그죠? 해묘미 삼합. 그 다음에 인오술 인오술. 그러면은 삼합 이런 데는 이때는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상압도 두 개씩이나 선이 연결되어 있고, 안파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대충으로 한번 봅시다. 거의 26. 이거 뭐가 대충이 되죠? 4가 대충, 아, 4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아, 4, 4 대충이구나. 4는 교제, 거래, 무역, 그 결혼. 아, 뭐, 우리가 우습,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 이 사람은 그 어떤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많거나 어떤 그런 의도도 있겠다, 많겠다. 그러면은 지금 지민이가 25인데 아, 이 사람 빨리 결혼하겠다. 어떤 그런 어떤 감각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이제 나이를 보면은 25인데 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술을 해, 해자축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한 살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살, 다섯, 여섯, 열, 열하나, 열다섯, 열여섯, 스물, 스물하나, 스물다섯, 스물여섯, 서른, 서른하나, 서른다섯. 왜 그 아까 전에 지인이나 지민 RM을 갖다가 현재 나이를 보세요. 지금 23살, 25인데 자 여기도 암이 있지만 또 여 지금 23살부터 파가 두 개나 걸리죠. 삼합순도 없고 그러니까 여,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그 전에 이제 아파가지고 뭐 그 저 무대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연기도 그 저 노래도 하고 뭐 그런 있었지만은 이제 그거는 작게 아팠을 때 많이 아프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요때 이제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미루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진도를 좀 빨리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남준 RM 보고 자 RM 기면 갑술 개유 신축. 그러면은 7 개유 8 9 1 2 3 4 5 6 그러면은 6이니까 송궁경사가 되죠. 여기는
성공 경사는 어때요? 어떤 그 사람과 교제성 이런 것도 많고 부드럽고 유순하면서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성공 6이 있지. 6은 크고 강건한 거죠. 큰 일에 대범하게 뭐 이렇게 이제 막 보시면 돼요. 만약 해외 나가서도 아마 겁도 안 먹고 뭐 외국인하고 뭐 대화라든지 이런 걸 잘할 거다. 그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